안녕하세요, 펭귄들 김팽입니다. 오늘은 장미가 피는 5월달이어서 장미 메이크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저의 장미 메이크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길 잃지 마시고 김팽 잘 따라오세요. 일단 프라이머로 모공 정돈부터 할게요. 사용할 제품은 베네피트 포어 패셔널 매트 레스큐. 제형이 워터젤이어서 굉장히 가벼워요. 이 제품은 소량만 사용해도 되고 흡수가 빨라요. 얼굴 중앙 라인 위주로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제가 날씨가 약간 이렇게 더워지면 좀 즐겨 찾아요. 되게 가볍고 모공 정돈이 잘 돼가지고 좋습니다. 턱도 한번.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으로 피부 보정해줄게요. 사용할 제품은 이니스프리 마이 파운데이션 1.5 N21 내추럴 베이지. 사용 전에 가볍게 흔들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파운데이션을 손으로 적당량 찍어서 올려줄게요. 물을 묻힌 퍼프를 사용해서 골고루 얇게 펴발라줄 거예요. 꼼꼼히 발라주세요. 이렇게 피부 정돈 다 해주신 다음에 눈가 주변 유분을 좀 잡아줄게요. 섀도우 바를 때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우더 팩트 사용해줄게요. 사용할 제품은 메이블린 뉴욕 핀미 팩트예요. 120 클래식 아이보리. 제품 안에 내장되어 있는 퍼프를 사용할게요. 언더라인도 유분기를 잡아줄게요. 오늘은 볼이랑 입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눈은 음영만 살짝 넣어줄게요. 첫 번째로 사용할 섀도우는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틴트 스틱 8호 베어허그. 스틱으로 발라주고 나서 손으로 가볍게 블렌딩 시켜줄게요. 언더라인도 삼각존 부분부터 가볍게 터치해줄게요. 이렇게 베이스 해주신 다음에 조금 더 깊어 보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음영을 살짝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사용할 제품은 에뛰드하우스 캐시미어 핏 아이즈 BR406 모카포트. 눈 앞뒤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터치해서 펴발라줄게요. 언더라인은 언더 점막 쪽으로만 발라줄게요. 뷰러를 해줄 거예요. 뷰러는 이거 스킨푸드 뷰러 사용해서 속눈썹 찝어줄게요. 이렇게 속눈썹 찝은 다음에 아이라인 해줄게요. 아이라인은 그냥 내 눈이 선명할 정도로만 그려줄 거예요. 홀리카홀리카 주얼라이트 스키니 아이라이너 2호 스테리 브라운 사용해줄게요. 라인 점막을 가볍게 채워줄 거예요. 꼬리는 정말 살짝만 빼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 그려주신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 해줄 건데 마스카라는 키스미 볼륨 앤 컬 마스카라 사용해줄게요. 속눈썹은 나 속눈썹 있다 요 정도로만 표현해줄게요. 더 많이 안 바르고 적당히만. 요 정도로만 해줄게요. 아, 그리고 눈에 펄 제품을 하나 얹어줄 거예요. 뭐 사용할 거냐면 스틸라이븐스 휴 하이라이터 사용해줄게요. 키튼 색상입니다. 이걸로 눈 중앙 부분 터치해서 살짝 밝혀줄게요. 그리고 애교살 부분에 살짝. 이제 눈썹 그려줄 거예요. 눈썹은 캐트리스 제품 사용해줄게요. 눈썹은 산을 조금 살려서 그려줄게요.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을 쓸어서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눈썹까지 해주신 다음에 이제 볼터치를 해줄게요. 볼터치는 오늘의 주인공이죠. 다샘 샘물 싱글 블러셔 RD01 드라이로즈. 볼터치 색상은 붉은기가 조금 더 도는 말린 장미 색상이에요. 블러셔로 우리 창미장미 이런 느낌을 살려봐요. 이게 발색이 진해서 손등에 좀 털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중앙 부분부터 뒤로 영역을 살짝씩 넓혀줄게요.
이제 쉐이딩 해줄게요. 쉐이딩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사용해줄게요. 그냥 가볍게만 터치해줄게요. 내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블러셔랑 살짝 이어줄게요. 그래야 좀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해서 블러셔 쪽으로 살짝만 터치해주시면 돼요. 레티듀하우스 총알 브러쉬 이용해서 코 쉐딩 윗부분 먼저 펴줄게요. 저는 총알 브러쉬로 윗부분 펴주고 나머지로 작업해주는 스타일이어서. 에뛰드하우스 블렌딩 브러쉬로 여기 제일 밝은 거랑 중간 거 섞어서 전체적으로 쓸어줄게요. 가볍게.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을 발라줄게요. 입술은 마몽드 크리미 틴트 스퀴지 립 9호 벨벳 레드. 립 색상은 톤 다운된 소프트 레드, 차분한 말린 장미 색상이에요. 입술에 제품을 짜서 얹어주고 움빠움빠 계속 해준 다음에 립 브러쉬로 블렌딩 시켜줄게요. 입술 바깥 라인 쪽까지 약간 넓혀서 블렌딩 시켜줄게요. 안쪽에 한 번 더 터치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김팽의 인간장비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제가 올려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리고 이쪽을 클릭하셔서 지난 영상들도 꼭 한 번씩 봐주세요. 그럼 진짜 빠이!